안녕하세요. 밴쿠버 다육맘 나무향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데리고 나온 아이는 호야예요. 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세 가지 색의 트라이컬러 호야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여름부터 이제 기르면서 이제 영양분을 뭘 줄 수 있나 빨리 뭐 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영양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원에 일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이제 요 제품을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용량을 물에다가 섞어주는데 이제 7방울 이렇게 뚜껑 여시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7방울 똑똑 이렇게 물에다가 섞어서 물처럼 이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 달 전부터 이제 요것을 한 가지 호야한테만 이제 주었어요. 저기 이제 LED 등 지금 쏘이고 있는 저 핑크색까지 길게 나온 요 호야. 그 호야한테만 제가 이제 물을 주었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길게 지금 뻗어 있는 이제 요 아이 있잖아요. 예, 요 부분이 없었던 아이인데 그 영양분 주고 나서 두 달 정도 저렇게 길게 빨리 나오더라고요. 입장도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핑크로 물들었는데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길쭉길쭉한 모양의 잎사귀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올 가을에 이렇게 제 생각엔 두 장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합쳐져서 하트 모양이 됐어요. 참 예쁘죠? 예, 잘 보셨지요? 그 하트 모양의 입장이 바로 요 줄기, 요 줄기 요 끝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그냥 힘없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길게 나와 있는 요 핑크 줄기, 요게 그 영양분 먹고 이렇게 두 달 동안 급성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 나왔던 요 끝에 나왔던 입장이 예, 그냥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영양이 굉장히 과도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영양제 사용할 때에는 7방울 아니고 한 3방울 정도만, 1리터에 한 3방울 정도만 연하게 해서 줘야겠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요. 이 영양제 보시면 숫자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10, 15, 10.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영양제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화원 가서 찍어온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처럼 예,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각각 있었어요. 이첫 번째는 질소고요. 두 번째는 인이고 세 번째가 칼륨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숫자는 잎이나 줄기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꽃을 많이 보는 아이들한테 영향을 더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은 구근이나 이런 감자같이 알뿌리가 이제 조금 더 성장을 원하는 그런 이제 식물들은 여기 마지막 숫자가 더 크면 이제 거기에 영향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궁금증을 이렇게 풀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호야한테도 사용해 봤지만, 이렇게 좀 숫자가 큰 아이들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았더니, 요 숫자가 좀 작은 아이들, 또는 이제 오가닉이라고 되어 있고, 예, 숫자가 뭐, 3, 2, 1, 뭐, 2, 2, 2, 이렇게 작은 숫자의 아이들을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양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처음에는, 예, 숫자 작은 제품으로, 예, 사용하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식물들한테도 주는 영양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 3년 전부터 예, 사용한 건데, 여기도 보시면 숫자가 6, 8, 6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 제품도 이제 모든 식물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All Purpose Plant Food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아이는 액체가 아니라 이렇게 알갱이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화분 그흙 표면에다가 요 알갱이를 이렇게 한 수저 정도, 예, 화분 크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양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한 수저 정도 보통 저는 이렇게 솔솔솔 위에다가 뿌려주고요. 골고루 뿌려주고 그 위에 물을 천천히 뿌려주시는 거예요. 예. 천천히 뿌려주시면 이제 요 알갱이가 물에 녹으면서 이제 뿌리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숫자에 저도 비밀을 몰랐었는데, 예, 요번에 알게 되었고요. 이제 요 호야를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주면 안 되겠다라는 예, 그런 교훈도 예, 얻었습니다. 자, 이제 호야 보여드린 김에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호야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행잉, 이런 타입으로 지금 걸어 놓았는데요. 이름은 핸드로프라는 입장이 굉장히 꼬불꼬불한 예, 그런 아이예요. 보시면 정말 많이 베베 꼬여 있어요. 가격이 일반 호야의 트라이컬러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쌌어요. 예. 보시면 이렇게 다 꼬여 있지요. 예. 지금 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로 뻗어 나가는 거고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예, 여기 사이사이에 깍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깍지를 경험한 그 애가 있어서, 이제 알콜 있잖아요. 약국이나 월마트 가시면 그 70%, 여기 보시면 이소프롤이라고 요 알코올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깨끗한 병에다가 이제 사용하실 만큼 이제 덜으셔가지고 그 작은 사이즈 붓으로 이렇게 콕콕 찍으셔서 여기 사이사이
가지나 요 입장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예. 저는 이제 데리고 온 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흙이랑 다 버리고요. 물로도 일단 세척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요 알콜로 이렇게 사이사이를 다 이렇게 닦아주었어요. 예. 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이게 전혀 상처 주지 않고요, 화상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이제 공기 중에 금방 증발이 돼요, 알코올 성분이. 그러면서 깍지는 금방 이제 제거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두세 번 반복을 하고 말리고 해서 이렇게 깨끗한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좀 더 윤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핸드로프 이렇게 저희 식구가 되었답니다. 예. 알코올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저희 집에 앙무가 있거든요. 저기 앞에 보시면 요 아이도 요번에 깍지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입장 요 사이사이 요런데 굉장히 보시면 굉장히 사이사이가 이게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요 작은 붓으로 하니까 이렇게 잘 닦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일부러 밖에 놓지 않고 제가 지금 실내에서 예, 고이 지금 잘 관찰하면서 예, 키우고 있답니다. 또 이제 깍지가 생기면 예, 바로 처치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알콜까지 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호야에 대한 그리고 그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에 있는 자 호야 한 번씩 더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거 똑같이 그 트라이컬러 예, 호야예요. 이렇게 합식해서 길게 이렇게 늘어지게 지금 자라게 두었고요. 저기 안에 있는 호야 보이시나요? 예. 요거는 초록색의 그 흰 마블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호야예요. 요 아이는 이렇게 철사 이렇게 감아서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아직까지 두었습니다. 예. 자,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저는 다른 아이들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